와 근데 선이 깔끔해졌어요. 대박. 그 전에 사진 보여주셨던 그대로 쓰셨던 건가요? 네. 역시 원래 다 더럽잖아요.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. 메인 조명이 공간이 많이 부족해 보이네. 조금 뒤로 당겨야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이거 때문에 항공캠도 좀 뒤로 당겨야 돼서. 항공캠 그런가? 벽에다 박는 거. 벽에 박으면 안 된다고 해서 스탠드로 바꾼 거라. 교훈이님 때보다 낮아서 지금 원래 설치하는 이 정도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, 이 정도도 사실 카메라 달리면은 카메라가 요. 이거 모니터함 네. 저거 하나 있던데 저거 안 닫으신 게 이거 왜 안 닫으신 걸까요? 아 불편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처럼 고정이 안 된다? 네. 9볼트 아니에요 그거? 아 원래 쓰던 게 전압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이게 안 켜지더라고요. 이걸로 켜본 적은 이거는 켜져요. 쓰셨던 건 뭐죠? 메인 카메라에 그러면? 쿠팡에서 파는 거였는데? 어 근데 그게 아 켜지기는 켜졌다. 그거 안 켜졌어요. 근데 이건 문제 없었는데 이거 가끔 배터리 연결이 안 됐습니다. 그거 뜨는데 한번 뺐다 끼면 또 돼요. 그 정도면 그냥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맞다 그걸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어요. 새로 살려고 했는데. 잘 쓰고 계신 건 줄 알았는데? 잘 쓰고 있긴 한데 한 10번 중에 한 번. 네, 8.4V네. 그래서 8V짜리를 쓰면은 이슈가 생길 수 있는. 네. 아, 잘 켜지는데 항상. 가끔 배터리를 연결해 주세요가 한 10번 중에 한 번 더. 원래 정품 앞에 어댑터 규격이 8.4V에 4A인데 네. 이게 8V 3A 규격이라 조금 달라요. 살짝 규격이 달라서 네. 뒤에 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? 아 맞다 그리고 이거 R6가 발열이 좀 있더라고요. 혹시 4K로 쓰세요? 네. 아 그때 그래가지고 내렸더니 좀 괜찮아졌어요. 근데 24시간 하면 가끔 한 번 꺼지더라고요. 일단 지금 켜서 한번 네. 보겠습니다. FHD는 잘 안 꺼지나요? FHD는 제가 꺼지는 걸 못 봤거든요. 근데 네. R6가 네. 진짜 잠깐 있었던 기종이고 네. R6 뒤에 R5 나오고 그 다음에 네. R6 Mark II 나오고 요즘에 쓰는 게 R8. 아 근데 R8. 여기서 이제 R6 Mark II랑 이제 R8이랑 네. 센서가 똑같아요. 아. 그리고 R6랑 R5가 약간 센서가 좀 다르고 R6가 R6 마크2에 비해서는 채도가 좀 약한 느낌? R6 마크2가 다른 역캠들 쓰는 후기를 들었는데 너무 부드럽게 나온다던데?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? 안 좋다라는 거예요? 호불호 갈린 것 같아요. 아. 네. 눈쟁님은 어떤 피처 스타일 쓰세요? 따로 맞는 거를 여러 개를 해서 그중에 이제 맞는 걸 사용을 하는데 진짜요? 보통은 하나 쓰는 걸 거의 한 80-90% 넘게 쓰고 그거는 좀 보정이 세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. 다른 쪽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다른 거를 사용하긴 하죠. 저거 단자 부셔진 뒤에 혹시 카메라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었나요? 안 해봤어요. 뭐, 그럼 그게 문제였나? 케이블을 지금 바꿨는데 캡처보드에 카메라가 안 잡혀가지고. 진짜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 AS를 뭐라고 바뀌어야 돼요? 단자 파손? HDMI 그 신호가 그 뭐야 연결을 해도 안 나온다고. 카메라 문제예요? 카메라 단자가 부셔진 걸로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LV백을 한번 체크해볼게요. 그 막 띡띡 하면서 켜졌는데? 렌즈 움직이는 소리 나요. 또 화면이 안 나오네요. 켜졌다. 카메라 돼요. 돼요? 네. 어? 저희가 새로 산 케이블이나 젠더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아시겠어요? 돼요? 케이블 아니면 젠더 새로 산 것과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젠더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탑비용으로 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. 근데 알파 가지러 가셨던데? 왜냐면 이거 이 앞에 카메라 키는 전원? 아 그 USB 그거 없으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가지러 갔습니다. 아 그럼 알파를 체험해 볼 수 있겠네요? 네. 나이스. 근데 R6도 꽤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? R6가 R8보다 더 소프트하죠? 원래 거가 엄청 선회도를 높여 두셨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게 조절을 하시면서 바꾸신 건가요? 그때 뭐 그게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. 카메라 바디에서 그 샤픈 높이는 옵션이 별로 이쁘게 안 샤픈하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OBS 같은 데서 필터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. 광각을 쓰면 코가 이렇게 커 보이고 그래서 너무 광각을 하면은 너무 이렇게 물고기 같다고 해야 되나? 그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도 28mm 근처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웹캠에서 보통 넘어오시잖아요. 네 맞아요. 웹캠이 26.7mm거든요.
그래서 그거랑 사각대가 비슷한 28mm로 가장 많이 세팅은 하시죠. 얼굴이 작게 나와야 되는 거면은 중한 거는 별로긴 합니다. 어느 정도로 계세요? 이렇게. 저 보통 그냥 요 정도. 아, 그 정도? 아, 그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.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붙어서 하시는 타입이면 30mm라면 너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. 해도 붙였어야 되는 요 정도? 아,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. 아, 맞다. 저 눈쟁이 고등학생 때 그 종크레 때부터 봤는데. 맞죠? 맞죠? 고등학생 때요? 지금 고등학생 때 저 25, 26. 고등학생. 눈쟁님 몇 살이세요? 제가 93이니까. 아, 93이시구나. 93이면 이제 31? 30, 31. 진짜 동안이시다. 이거 위치를 한번 대충 봐야겠는데. 그쯤. 야, 크신데? 제가 근데 막 엄청 막 미드를 강조할 게 아니어가지고 여기도 좀 좋아요. 아, 너무 이제 이게 네. 하이에서 이렇게 찍을 필요까지는 없다. 네, 저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. 아, 어느 정도만? 야, 어느 정도 아니야. 얼굴 나오게. 어이, 깜짝이야. 아니 바꿨는데 갑자기 얼굴이 나와서. 와, 근데 선이 깔끔해졌어요. 대박. 그 전에 사진 보여주셨던 그대로 쓰셨던 건가요? 네. 역시 원래 다 더럽잖아요. 전 그런 말 안 했습니다. 전 그런 말 안 했습니다. 그럴 수 있다라고만 했고. 아, 동의는 안 했습니다. 아, 그렇죠. 그래서 가깝긴 하네요. 아, 근데 전 마음에 들어요. 아, 그래요? 이게 최선 아니에요? 네, 그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앞으로 안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죠. 그러니까 쓱 이렇게 오가면 될 것 같은데. 그렇죠. 너무 앞으로 오면 가까우면 얼굴이 크게 나와서 지금 딱 좋은 것 같아. 네, 지금 거기는 괜찮은데 한 여기 오시면은 얼굴이 엄청 가까워져서. 아, 그런데. 와, 진짜 세팅 진짜 오래 걸리네요. 와. 얼마 안 걸렸는데요? 아직 6시 반밖에 안 피곤하세요? 받는 사람이 피곤해하시면 어떡하죠? 아, 아니 막 비싸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나는 아니요, 천장 기준에서 아, 그 센터랑 네. 이 센터랑 맞는지. 어? 이 정도면 뭐 약간 조금 치우쳐진다. 거의 센터. 맞? 근데 뭐 움직이다 보면 그냥 저절로 맞추지 않나? 근데 생각보다 3분을 해놓으니까 좀 좁은 느낌이. 그러게, 아, 3분 하라니까 좀 좁네.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좁은데 2분 할로는 딱 적당한 느낌인데. 딱 2분을 써야겠다, 손장은. 알파...는 왔습니다. 어? 약간 얘가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. 진한 느낌, 예. 사실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아, 고민되네? 아, 저 앉아도 될까요? 아, 네네네. 아, 당연하죠. 아, 고민되네? 제가 봤을 때는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 약간 지금 디테일한 설정이 애초에 R8에 맞게 돼 있는 게 아니고 R6에 맞게 돼 있고 색톤도 살짝 틀은 거거든요. R8이 좀 더 마젠타 톤이 있어가지고 살짝 그린 톤으로 틀은 겁니다. 스탠드에 세워놓고 찍을 바디가 필요하긴 해가지고. 아, 그렇죠. 그러면 그걸 R6로 쓰고 R8을 메인 캠으로 쓰면 나을까요? 그게 낫죠. 살게요. 알겠습니다. 얘 사고 얘 세팅을 좀. 원래 R6가 아까 전에 세건더를 더 낮췄을걸요? R6보다 얘가 좀 더 약간 머리카락 같은 게 좀 더 한눈을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그쵸. 선예도가 좀 얘가 좀 더 높습니다. 신형 센서가. 일단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춤출 때랑 노래 그 노래랑 스싱크 맞을까요 이번에? 어, 네. 한번. 아, 근데 맞을 겁니다. 맞아요? 아, 네. 왜냐면 아까 싱크 테스트 해서 맞을 겁니다. 굳이 네.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그래서, 것 같고. 아, 마음에 연락드리면 되죠. 한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세팅 너무 예쁜데요? 진짜로. 일단 그러면 저거 이 어댑터 링크만 쿠팡거리 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한번 해보셔야겠네요. 저 R6는 이거 떼서 밖에 쓰실 수 있게 거실 거 제가 한번 세팅해보고 싶어서. 아, 네. 네. 어차피 근데 픽처 프로파일은 여기 다 들어있어가지고 아세요?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시고 별로시면은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. 감사합니다. 세팅 끝입니다. 거실 세팅하다가 안 되면 또 맡길게요. 알겠습니다. 뭐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고 물어만 보시면 제가 다. 아, 왜냐면 진짜요? 거기는 사실 그냥 마이크 그냥 달기만 하고 사실 조명 하나 놓고 카메라 놓고 캡처보드 연결해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. 맞아요. 딱 그 정도만 할 거라서. 그거는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네.